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배를 짜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걸 C줄이라고 합니다. C줄.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날줄이에요. 날줄.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배가 짜지는 거예요. 요 줄은 한 줄이에요. 요 줄은 여러 줄인데 이 줄은 한줄 가지고 한 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짜지는 거예요. 천이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와이셔츠를 이렇게 하나 입었다 이러면 이 와이셔츠 하나가 많은 엄청난 천이 짜진 가운데 이게 하나 잘려져 나왔죠. 그러면 이런 천을, 이 천을 가지고 옷을 수백 벌을 만들겠죠. 그 수백 벌의 옷은 한 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장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면장갑을 이렇게 풀면은 실 하나 가지고 다 풀었어요. 실 하나 가지고 다 짰어요.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다쭉 풀면은 실한 개예요. 그러니까 면장갑 손가락 이 다섯 개가 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천이 수백 메다가 이렇게 쭉 짜질 수 있는데 줄 하나 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잘라가고 당겨봐도 이만큼 잘라가 옷 만들고 이만큼 잘라서 옷 만들면 그 옷이 전부 뭐예요? 다한 줄이에요. 내 옷, 내 옷이 한 줄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연이 그 C줄과 날줄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 5대, 10대, 20대로 올라가면 다 한조상이죠. 단군의 자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아담의 자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아담에서 그 C줄이, 날줄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포야. 대한민국 동포 그런 것처럼 다 인간은 에덴의 동포야. 동포라는 게 한배에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한배 새끼다 이 말이거든. 동포라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이다, 인연. 그게 바로 모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생명은 이게 뭐냐면 생이 지명. 생이 지명. 생은 하늘의 명이다. 탄생이 하늘의 명이다. 우리는 큰 인물만 하늘이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난 하늘이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난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다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좀 남다른 분은 다 하늘이 냈다 그래요. 석가, 공자, 마음의 뭐 유명한 학자, 하늘이 내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나는, 평범한 너는 엄마가 냈습니까?
하늘이 내신 분이야. 하늘이 보내서 온 거예요. 생명은 드러난 거다. 주어진 거다. 이 말이야. 생명은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 배경이 어디냐? 하늘이 보내서 온 나다. 이 말이야. 너와 나의 만남이 하늘이 만나게 한 거죠. 그 하늘이 만나게 한 인연 가운데 가장 큰 인연이 부부의 인연, 부자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하늘이 보내신 분이다. 내 남편이 하늘이 보내신 분이다. 내 자식이 하늘이 보내신 분이다.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죠. 이 집에 있는, 여기 공간에 있는 가재 도구들, 제가 걸어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이 사다가 딱딱 위치에 배치를 했잖아요. 선풍기는 여기에, 에어컨은 여기에, TV는 여기에 탁탁탁 갖다 배치를 했어요. 그 배치를 했는데 꼭 거기에 제일, 거기 있으면 제일 알맞겠다는 자리에 딱 배치를 하잖아요. 거기 있어야 제일 편리해. 제일 알맞은 자리야. 그래서 딱딱 갖다 놔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보면 다 하늘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요. 자꾸 나 외의 것은 섭리로 생각하죠. 노아 섭리, 아브라함 섭리, 모세 섭리, 요셉, 야곱, 이삭, 예수, 그건, 그런 건 다 나 외의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을 거기다 보내죠. 가거라. 망한다고, 심판한다고 가서 알려줘라. 하나님, 거기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또 몇 명만, 몇 명만, 몇 명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다 보낸 거나 이 시대에 나를, 여러분을 거기에다 보낸 거나 하늘이 거기다 다 보내신 거예요. 나 외의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다 아브라함도 날줄 중에 하나예요. 모세도 날줄 중에 하나예요. 나도 그 날줄을 이렇게 내려오면 나도 여기에 있어. 너도 여기에 있어. 그냥 그 천을 잘라서 옷을 이 사람이 입고 저 사람이 입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옷이 뭐라고요? 다 하나의 날줄에서 만들어진 이 옷이고 이 옷이에요. 장갑 손가락이 다섯 개다. 다섯 개가 다른 실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실은 여기에 머물렀고 이 실은 여기에서 머물렀고 이 실은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이 손가락이 됐고 이 손가락이 됐지 이 손가락을 만든 실은 따로 있고 이 손가락을 만든 실은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날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머물러진 거예요. 다 항공기 주머니 속에서 호흡하고 있잖아요. 뭐, 개미나 곤충을 어떤 이렇게 상자 안에 넣고 애완용으로 기른다. 그통 속에다 이렇게 기른다. 인간은 무슨 통 속에 갇혀 있습니까? 지구라는 통 속에, 대기권이라는 통 속에 딱 가둬놓고 있는 거죠. 바깥과 안이 생각의 차이죠. 호리병에 비둘기를 집어넣어 놓고 어떤 스님이 이걸 죽이지 말고 병도 깨지 말고 비둘기를 꺼내오너라. 갖다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꺼낼 길이 없어. 꺼낼 길이 없습니다. 갖다 주니까. 어떤 소년이 그대로 가져와서 비둘기를 꺼냈습니다. 그거 어떻게 꺼냈나, 그러니까. 호리병 안이 바뀌고, 바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갇혀있고, 제가 밖에 있는 거예요.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다.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가 하나다. 하나의 날줄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나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있는 거기, 네가 하고 있는 일, 그 속에 공적인 공익이 거기에 개입돼 있는 거예요. 공익이. 자, 식당을 한다. 식당을 자기를 넘어서지 못한 식당 주인은 뭐냐면 내가 밥 팔아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이 정말 공익을 위한 건 뭐예요? 밥때 돼서 사람들에게 밥 먹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점심 때다 이제 배가 고플 텐데 내가 밥을 해놔야 된다. 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요. 내돈 주고 내가 밥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참 배고픈 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준비하셨구나. 지 마누라가 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해놓은 거는 분명히 그래. 아들을 먹이려고 아침부터 가서 시장 바다가 저녁밥을 해놓은 거예요. 식당 주인이 나이 내보다 많으면 누나고 어머니고 나이 비슷하면 여동생이고. 그 전부 나를 위해서,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소파를 만들어 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흙판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돈 주고 사왔다. 당연히 내돈 주고 내가 사왔다. 장사는 내가 만들어서 돈 벌었다. 하나님의 경제학이 아니에요. 전부 누군가가 밤을 새워서 노력해가지고 갖다 놨잖아, 만들어 놨잖아. 저 TV를 저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연구소에서 밤을 새면서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렇게 나는 하나도 수고한 게 없어요. TV를 위해서.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놔서 난돈 주고
사오기만 하게 했어. 진짜 고마운 일이잖아요. 비행기를 그렇게 밤새워 만들고, 내보고 만들어 타라면 어떻게 타겠어? 나를 위해서 다 고생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 아파트도 이렇게 짓는데 고생을 하고, 다 나를 위해 고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삼성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했어요. 휴대폰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장사했지요. 그래. 그게 이 타락한 세상의 생각이야. 내돈 벌기 위해서 물건 만들고, 내돈 벌기 위해서 밥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인문학 쪽에 내가 관심이 있고, 거기에 털끝만한 소질이라도 있으니까 이걸 고민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느낌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합니까? 가수들은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걸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를 듣고도 눈물을 훌쩍 흘리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익이야. 공적인 거예요. 지식이 뭐냐? 시대의 아픔을 담은 게 지식이거든요. 시대의 고민을 담은 게 지식이에요. 시대적인 궁금증을 담은 게 지식이라니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TV를 손으로 끌 때, 누워서 일어나기가 싫은데 그냥 저걸 말로 끌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고 그냥 끌수 없나. 그런 생각을 나만 한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시대적 고민이거든요. 시대적 궁금증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고 고민만 했는데 누군가가 그 궁금에 도전해서 딱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식이고 지적 재산이거든요. 지적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모든 지적 결과물은 뭐예요? 그 시대적 아픔, 시대적 고민, 시대적 궁금증에 대한 그 궁금증과 고민과 아픔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공익이에요, 그게. 굉장히 공익이에요. 자동차고, 비행기고, 뭐, 모든 김치 냉장고고, 에어컨이고, 이 전부. 여름에 덥다, 좀 시원하게 살수 없나. 이 생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인 고민이거든요. 그 고민이 그게 다라니까 어떤 사람이, 아, 내가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어컨은 시대적 고민을 담은 공기예요. 공적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인이라는 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지식 아니야. 시대적 고민해야 되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문학자로서 인문학적 고민이 뭐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민에 대한 뭔가 느낌과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식은 그 자체가 윤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보다 이 자연과학이 훨씬 공적인 겁니다. 교회 목사 스님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어떻게 스님이 살겠어요? 차가 없이, 에어컨이 없이. 설교 한 자락보다 에어컨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네트워크란 말이야. 이게 시줄과 날줄이 이게 네트워크거든요. 네트, 배구 네트.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연결,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전부 뭐예요? 공기예요. 공적인 그릇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자리에 내 포지션이 사회적 공기가 돼야 된다. 시장에 생선 파는 아주머니도 그 자체가 사회적 공기예요. 그 생선을 먹고 싶은데 가니까 고등어가 싱싱한 게 있어서 사다 먹는다. 당연히 그는 돈 받고 팔고 돈 주고 사지만은 그 아줌마가 거기 안 갔다 오면 내가 바다에 가서 잡아올 겁니까? 그 자리에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저 자갈치까지 가야 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채소 장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고마운 거죠. 회사도 고맙고 삼성도 고맙고 채소장사도 고맙고 생선장사도 고맙고 어떻게 저렇게 내가 필요한 저 자리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나 이야. 이 더운 날씨에 돈 벌라고 그러죠. 천박한 의식입니다. 그게 돈 벌라고 있다. 이거. 천한 의식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게 뭐예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시대적인 고민과 궁금증과 아픔에 대한 그 해답을 담고 있는 우리가 지식을 접하면서 그 지식 하나하나가 전부가 고마운 일이죠. 선풍기 자체가 저게 지식의 집합체잖아요. 에어컨 자체가 지식의 집합체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동원됐겠어요.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에 성경의 그 치밀함 그게 에어컨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TV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거기에 지적 투자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 지적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는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마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야 할 나입니다. 마치겠습니다.